진이와 산이를 구해오겠습니다. 절 키워준 천주방에 대한 마지막 보은입니다. 그리고? 아버지 모시고 떠나겠습니다. 다신 절 찾지 마십시오. 내가 찾지 않아도 네 운명이 널 찾아갈 것이다. 그곳에 전 없을 것입니다. 영원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? 피하지 못할 순간이 오면 싸워야죠. 그래,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. 아버지, 괜찮아요? 가진아, 여기는 뭐 달라고 왔어?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. 산이랑 진이 데려오면 그때 같이 떠나요. 아버지 모실 집도 구해놨어요. 혼자서 되겠냐? 숫자가 많을 텐데. 초막에 모셔다 드려. 허튼 짓 하지 말고. 가진아. 염려하실 거 없어요.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. 대왕의 나라, 고구려 백성은 듣거라. 하늘의 뜻이 가혹하여 땅조차 말라가는 이때 나라를 어지러이 만드는 유민 도적들까지 가세하였다. 그자들이 불태운 고구려 성이 몇이며 그 흉악한 칼에 쓰러져간 이들은 또한 얼마인가. 감히 이 나라 고구려를 적대하고 태왕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들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인토. 그리하여 천개의 눈과 만개의 귀 앞에서 그 작당들을 처단, 고구려의 위엄을 바로 세울 것이다.